우리 시간 얼마나 남았어? 아, 우리 5분 안에 출발해야 해. 아, 이번에 벌점 받으면 안 되는데. 야, 너 전화. 아, 응. 끈통과 쟤랑 같이 가던가. 아니, 나도 약속하라는 건 아닌데 상담쌤이... 아, 왜 그래. 그냥 끊어. 제 간다. 아, 좀 빨리. 아, 버스까지 충전 안 한 거 같은데. 가서. 얘들아, 너 좀만 천천히. 아, 이미 갔겠지. 아, 좀. 아, 여기서. 어, 야, 버스. 아, 야, 뛰어. 쌤, 거의 다 왔어요. 네. 쌤, 애들 왔어요. 어, 다 조용히 하고. 혹시 은수랑 연락되는 사람 있니? 혹시 은수랑 연락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고. 우리 은수한테 연락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조용히 해. 자, 전에도 말했듯이 오늘은 대학 전공 인터뷰로 여기 온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대학생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 왔구나.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진로체험학습으로 전공 인터뷰를 하는 거고 12시까지 인터뷰 마치면 이상소로 다시 모여야 한다. 그리고 팀으로는 최대 2명까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질문 있는 사람? 쌤, 2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 2명까지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과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거지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같이 하지. 같이 할 친구 없을까?